송내 공원의 도롱뇽 90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7월 5일에 민물가재 시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7월 6일에는 살아있는 민물가재를 촬영했습니다. 촬영할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보니 두 마리였습니다. 시체를 포함하여 민물가재가 세 마리나 도롱뇽 웅덩이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이전에 민물가재로 보이는 갑각류를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훨씬 작았고 색깔도 달랐습니다. 그 영상을 찾아내면 어린 시절 민물가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.